졸고 좁은 겨울로 들어가는 길을 나를 갖고 잘라서 슬슬 멈춰가진 것뿐 저 가을이 모여들고 서남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 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굶은 겨울 보다 마왕, 교주, 크로. 다양한 별명으로 불렸지만 사실 이름 석자만으로도 충분했던 고 신해철. 무한궤도부터 넥스트까지 한국 락밴드 역사에 큰 궤적을 남기고 솔로 뮤지션으로서도 다루지 않은 장르가 없을 만큼 늘 우리 음악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음악계에 처음 등장했던 순간을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1985년도에 만났죠. 지금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부활을 이제 결성하기 직전이었고 제가 제 멤버들하고 그런 음악적인 얘기를 밤새도록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해철이하고는 방을 세고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동시대 음악인들과 교류가 있었던 신해철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1988년 8월 MBC 강변가요제에 밴드 아기 천사로 출전했을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솔로 1집 타이틀이 되는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의 원곡인 기다림은 사랑의 시작이야를 불렀죠. 자, 참가 번호 10번 그 아기 천사 팀입니다. 노래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본인 소개부터 먼저 하시고요. 서강대학교 철학과 2학년에 다니는 신해철입니다. 네, 노래는? 기다림은 사랑의 시작이야. 네.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난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기 천사는 3차 예선에서 탈락,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마는데요. 신해철은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마지막 한 팀의 경연만 같은 해 12월에 열린 MBC 대학가요제를 노린 거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의 그런 무한궤도입니다. 참가곡은 그대에게. 그렇게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데뷔는 밴드였지만 아쉽게도 무한궤도 멤버 중 대다수는 프로 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고 결국 신해철은 솔로로 나와 1990년과 91년에 두 장의 솔로 앨범을 냅니다. 신해철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신해철은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며 쇼 프로그램과 광고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인기와 상관없이 음악에 대한 그의 태도는 여전히 진중했죠. 특히 솔로 2집 Myself는 신해철이 전곡을 작사, 작곡, 편곡, 앨범 프로듀싱까지 맡은 원맨 밴드 형식의 작품이었고 컴퓨터 미디를 통해 사운드를 만들어 대한민국 최초로 전곡을 미디로 녹음한 앨범이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도 신해철은 항상 락밴드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1992년,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무대에 서죠. 바로 넥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로 가서 솔로로 끝나는 경우가 다죠. 보통 다시 그룹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기는 유명한데 이미 그걸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지 숭고한 마음이죠. 처음에는 본인이 솔로에서 선보인 미디 음악과 밴드를 결합시켜 유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룹을 구상했지만 커리어를 이어갈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탄탄한 노래와 연주 그리고 락 음악 본연의 구성을 더욱 신경 쓰던 이들은 인형의 기사
나라라 병아리 해에게서 소년에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주류 음악계에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남긴 90년대 락밴드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4집을 낸 뒤 갑작스런 선언이 이어졌죠. 아, 97년 12월 31일부로 넥스트는 해산을 합니다. 12월 31일이 넥스트의 최종 공연이고 31일 이후에 넥스트의 스케줄은 없습니다. 그 후 신해철은 영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1996년 가수 윤상과 함께 프로젝트성 일렉트로닉 그룹 노댄스로 테크노를 다룬 적이 있는 신해철. 그는 유학 중 발표한 1998년 솔로 3집에서 이때의 관심을 이어갔고요. 99년에는 그것을 더 확장. 프로듀서 크리스 샹그리디와 함께한 모노크롬이라는 이름으로 락과 테크노, 국악을 접목시킨 음악을 시도합니다. 이미 정상에 오른 뮤지션. 더 이상 새롭지 않아도 충분히 그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신해철은 또다시 계속 변화했습니다. 2000년에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밴드로, 2004년에는 새롭게 멤버를 꾸려 넥스트를 재결성. 2007년에는 신해철 최초의 리메이크 앨범이자 재즈 앨범을 통해 빅밴드와 무대에 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이렇게 장르에 상관없이 음악적 도전이라면 서슴지 않았던 그의 열정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모든 청취자가 마왕이라 부르며 따르던 라디오 DJ, 실제 교주 역할을 했던 안녕 프란체스카의 시트콤 배우, 프로그램 색에 맞춰 망가질 줄 아는 연예인이었다가도 자신의 소신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촌철살인의 농객이었던 신해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좋은 시절을 함께한 신해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그 어떤 이별의 낌새도 없이 우리 곁을 황망하게 떠나가 버린 신해철. 오는 2024년 10월 26일과 27일에는 그의 10주기를 맞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넥스트 멤버들과 후배들이 뭉칩니다. 신해철과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어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션들이 함께 만드는 첫 번째 공식 헌정 콘서트, 마왕 10th Ghost Stage.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의 안치단에 새겨진 넥스트의 노래 Here I Stand For You의 가사처럼 신해철은 지금도 그가 만든 음악으로 남아 우리 곁에 굳건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일 겁니다.